오늘 또 출근하러 갑니다. 이왕 스튜디오면은 스튜디오답게 어? 아트적인 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옷걸이도 일반 옷걸이가 아니야. 머리 왜 그래요? 어? 머리요? 지금 운동하고 와가지고. 그래서 저희가 사려는 옷걸이가 지금 디자인을 골랐는데 한번 보여줄까? 근데 해외 배송이긴 한데 아 진짜 너무 예뻐. 인정. 봐봐. 솔직히 예쁘지 않음? 요거? 뭐 예쁘지. 근데 가격이 봐봐. 얼마였죠 이게? 6만원이야 5개 5개 6만원 근데 너무 예쁘지 않음? 그럼 이거 2개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한마디 하겠습니다. 이거 왔는데 혹시 훔쳐가면은 진짜 지구 끝까지 쫓아갑니다. 오늘은 4월 23일 오후 3시입니다 우리 여기 강아지를 네 얘랑 여기 2 오늘은 이렇게 저희 강아지 두 마리를 목욕을 맡기고 그 다음에 양재 스튜디오 그 사업자를 제가 내려가고 난 어지러운데? 아니야 기분 탓이야 어지러워? 안 들어 오늘은 양재 스튜디오를 저희가 이제 꾸미는 날입니다. 어떻게 보면은 꾸민다고 하면 좀 안 맞는 표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재정비를 위해서 저희 페인트질도 하고 호리존에 있는 전구를 교체해가지고 상시 조명만으로도 되게 괜찮은 빛을 받을 수 있게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.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를 오픈한다고 엄청 많이 시켰거든요. 거의 300만원어치 시켰는데 더 좋은 스튜디오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너무 제가 게을러져가지고 최대한 게으르게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참 힘드네요. 이게 워라벨을 맞추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.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? 또 형 감독이 또 노래를 켜놓고 왔네요. 혼나야 돼. 지금 최근에 촬영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 보세요. 엄청 더럽죠? 엄청 더러운데 이거를 지금 치우기 전에 저는 커피 한 잔을 먼저 뽑도록 하죠. 이제 이걸 한번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가 지금 열심히 이 브이로그를 편집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4월 24일이거든요 3월 25일입니다 지금 거의 한 달이 돼가는 건데 제가 처음에 한달 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2달 앞으로 이제 3달 4달 뭐 1년까지 한번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열심히 찍어볼게요. 화이팅입니다. 편집하다가 집을 가는데 오늘은 띠동갑 동생이 있거든요. 띠동갑 동생의 생일입니다. 이걸 솔직히 언제 보실지는 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동생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궁금했던 게 동생의 선물을 어떤 걸 주시나요 여러분들은? 저는 그냥 현금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 싶은 걸 할 수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현금으로 주긴 했습니다. 제가 궁금한 게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주시나요? 동생의 선물을 안 줄 수도 있죠. 안 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생일을 축하해 주러 가고 있습니다. 생일 축하한다. 야호. 밥 먹자. 나 아직 안 씻었는데 그래. 형은 머리 안 감는데
형만 모자 쓰고. 그럴 수 있지. 나도 머리 안 감았는데. 너 안 감았어 머리? 어. 학원을 갔으면은 머리 감았겠지. 아니야 나 그래도 머리 안 감아. 엄마 학원... 오늘 처음 엄마 카메라 처음 보네. 엄마 인사해요. 안녕. 신식 문물이라고. 저 이제 동생 초밥 사줬습니다. 이거 찍는 이유? 모든 거는 메모리에 남는 거다. 어? 무한도전 모르니까.